우리나라의 나오는 그런 족발마사오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데 다른 이거 장치가 뭔가요? 이것이 독일 전통 음식인 슈바인의 학생입니다. 슈바인의 학생은 대신 식당사를 꼭 삶아 마십니다. 이 족발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 음식을 거의 뭐 일주일에 두 번마다 한 식사로 한 사람이 족발 하나를 이제 식사로 이제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이제 식당입니다. 독일의 맛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만든 것이 향신료와 맥주를 독일 맥주와 독일 향신료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젖소리는 음식까지 향기 분위기 그대로 내는데요. 우선 독일식 김치가 돼요. 독일에서는 모든 음식을 독일 제품에 대한 음식을 먹을 때는 양배추로 만든 사우크라우트라고 하는 김치를 꼭 같이 먹게 됩니다. 3시간 동안 삶은 고기를 5분에서 30분 더 구워 물을 넣은 슈바인의 학생이 완성됩니다. 국밥 김치를 좀 비슷하게 넣는데 독일의 맛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데요. 네, 반갑다고 하셨는데요. 독일에 이어 떠나는 맞춰 두 번째 나라는 불가리아. 장수국가로 잘 알려진 불가리아입니다. 요구르트가 유명하죠?